자, 오늘은 이제 토요반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처음은 없지만 예, 종합 실기라고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공부를 하고 그동안 배웠던 거를 오늘 실습하고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골반부터 다음 주 골반, 그 다음 주 요추, 그 다음에 흉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토요반에 나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손으로 하는 테크닉 할때좀 빠지면 또 3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안 빠지고 다음 주부터는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이제 엑스레이 초반견을 어떻게 쓰는 방법과 보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브락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찾아내서 그동안에 배웠던 내가 방법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척추와 관련된 단순 상소는 사진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측만증이라든가 병리학적 소견, 또 기형적 척추, 암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카이로프락틱에서 엑스레이를 보는 이유 중에 첫째적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할 환자들이 있어요. 그걸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절대금기.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심하라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인데 금기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를 우리가 손으로 봐서 잘못 찾는 것들을 엑스레이를 그냥 보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그라켓신을 찾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골반에서 리팅이 우리가 PI와 AS, IN, EX, 그 다음에 올 PI, 올, 뭐, AS, IN, 이런 리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엑스레이 보면 한눈에 찾을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다음에 척추 분리증. 척추 분리증은 우리가 만져봐도 척추가 분리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중에 한눈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엑스레이장의 이점입니다. 아, 그리고 요추의 상태, 경추, 요추, 만곡. 우리가 전만, 후만, 측만, 만곡. 만곡은 척추 3개 이상의 만곡을 이렇게 이런 것을 만곡이래요. 그래서 뭐 로드시스, 카이포시스, 스콜리시스 하는 것을 지금 그런 것들은 그냥 한눈에 보면 돼요. 그냥 너무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근골격계의 척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열과는 방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장사진. 우리가 이제 카이로프락틱에서는 전장사진, 풀스파인이라고 해요. 풀스파인. 전체적으로 찍으라니까. 이 후두근서부터 이 좌골뼈까지 나오는 사진을 우리가 풀스파인이라고 해요. 왜냐면 허리 흉추 찍고서 이 사진을 이렇게 붙여봐야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풀스파인을 요구해요. 그래서 풀스파인 사진을 찍으셨고요. 아, 그 다음에 풀스파인도 우리가 AP와 LT라는 게 있어요. AP, Anterior Posterior.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뒤를 찍으라는 얘기고, 레터널, 측면에서 찍으라는 이런 얘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웃박스에 방사선을 이제 비웃박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저렇게 아크릴릭으로 만들어서 빛이 들어가서 필름 껴서 이렇게 보는 거를 비웃박스라고 하는데, 그 박스를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냥 간판집에 만들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크기, 풀스파인을 볼수 있게 아래 몇 센티 이렇게까지 뒤에 형광등 감아놓고 전기만 치면 딱잘 보이는 거니까 그거만 만들어도 되고, 저도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모니터로 하니까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하나 필요하던데 그렇게 그냥 불빛이다 봐도 대충 다볼수 있지만 정확하게 환자를 전문적으로 본다면 그 박스 하나 정도는 이제 만들어면 좋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주문을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뷰박스에 사진을 걸때 우리가 수기요법에서 이제 AP 이제 필름 사진 필름을 보면은 한쪽에 R이나 L이라고 글이 써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어느 뭐 외국에 가든 어디 가든 그건 다 넣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R 마크나 L 마크를. 이게 뭐냐면 R은 right 오른쪽이라는 얘기, L은 left 왼쪽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필름에 R이나 L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면 어느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R이라고 써 있으면 그 사진이 글씨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L이라고 써 있으면 그 L자가 있는 쪽이 왼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진 어떻게 거느냐? 뒤집으면 R 마크가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그쪽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옛날 그 가정의과 의사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와서 그 사진을 어떻게 걸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의사인데 그걸 그런 걸 질문을 하길래 그 옆장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어느 쪽에 있던 글씨가 R이 있으면 그쪽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데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보면 메디컬 닥터들하고 카이로 닥터들이 좀 반대로 이렇게 걸고 하는데 그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런 그 룰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참고자료로서 방사선 처방 여러분들 교재는 제일 뒷장에 있어요. 엑스레이는 참고사항이라고 뒤에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자, AP는 anterior posterior 앞에서 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A2P는 앞에서 뒤로라는 뜻인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기사가 저쪽에서 카메라로 빛을 쏴요. 그리고 내 뒤에는 필름이 들어있고 나는 거기다 이렇게 등을 대요. 그래서 내 이 지금 보면은 우리 이 골밀도가 높은 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엑스레이에 담아지지만 이 근육이나 혈액이나 깨수나 이런 것들은 골밀도가 약한 것들은 다 투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뼈만 엑스레이에 찍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육들은. 근데 뼈보다 더 골밀도가 높은 건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에 뭐 위치를 해놓거나 뭐 여성분들이 뭐 양약수술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내가 허리가 아파서 피를 박았다 그러면 더 진하게 하얗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골밀도가 높을수록 하얗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20대 사진하고 60대 사진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20대는 딱 뼈도 매끄러워요. 거칠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얗게. 근데 60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엑스레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큼하게 나와요. 검게 나와요. 골밀도가 약해지고 혈심이 빠져나간 거지. 그리고 거칠어요. 퇴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매끄럽지 않고 막 골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한눈으로도 이게 표현이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P라는 것은 anterior posterior 앞쪽에서 힘을 뒤에 넣고 앞에서 빛을 쏴서 나의 뼈의 그림자를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LT는 뭐냐? LT는 그 다음에 LT는 레터널의 약자입니다. 측면이라는 얘기 측면. 근데 LR이라는 얘기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레터널 내가 LTR이라고 쓰면 내가 오른쪽을 필름에다 대고 찍는 거예요. L이라고 쓰면 왼쪽을 대고 찍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을 레터널 어느 쪽을 오른쪽 레터널이냐 왼쪽에 레터널이냐 그러니까 처방전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환자들이 이제 계속 볼 때 그래서 우리가 AP로 찍어줘라. 근데 아까 얘기했지 우리는 풀스파인 전체적으로 나오게 풀스파인 이게 풀스파인 찍는 기계가 훨씬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장비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내가 환자 볼 때 한 20년 전에는 풀스파인 찍는 그 방사선 거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조각 찍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풀스파인 기계도 혹시 있어도 가보면 중고를 사와서 사진이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들은 이제 돈들이 많으니까 병원에도 방사선과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방사선과가 이 지역에 그것만 전문으로 찍는 방사선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몸을 뼈를 알고 싶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해서 내가 처방전을 써가지고 거기 가서 찍어보시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찍으면 막 보통 6, 7만원, 막 10만원 막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뭐 제가 환자 볼 때는 2만원이면 됐는데 만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한 2만원 정도 할 거예요. 전체 다 찍어도 AT, 레트나 다 찍어도 그리고 병원에는 이제 한 3년간 그 필름을 보관할 의무가 있지만 거기는 의뢰서이기 때문에 줘야 돼요. 환자한테 주거나 병원들도 그런 장비가 워낙 고가니까 그거 없으니까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서를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찍으면 소견서가 전문의가 그런 뭐 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소견서를 써서 설명도 해주고 해요. 그러나 필름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또 저렴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점이죠. 그래서 제가 안산에서 기록할 때는 이제 환자를 볼 때잖아요. 그래서 처방에서 안산방송과 고산방송과 두 개가 풀스파인이 있어요. 해주면 또 막 기사들이 필름을 엉뚱하게 찍어가지고
나한테 많이 혼나게 됐는데, 나중에 원장이 이제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지시를 해서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LT라는 걸 레터널의 약자고요. 이게 측면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아까 AP는 앞에서 D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P로A가 있어요. 그럼 포스트리어 엔트리어, 그러니까 D에서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AP는 이렇게 찍는 거지만 P로A는 내가 가슴 쪽을 대고 찍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한장 폐 때문에 이제 찍어주는데 가슴을 대고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앞쪽을 좀 보려고. 앞쪽에 폐 쪽에 있는 것을 보려고. 근데 사실은 AP나 P로A나 사진은 똑같이 나와요. 그림은 똑같이 나와요. 그럼 차이가 뭐냐? 선명도예요. 똑같은 그림이지만 뒤쪽이 더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앞쪽을 대고 뒤면 앞쪽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림은 똑같은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척추를 보니까 AP를 많이 처방을 하겠죠. P로에는, P2에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LTP로 이렇게 찍는 그 처방을 많이 하고 LT 두 장만 거의 하면 뭐 다 볼 거 다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오블릭이라고 합니다. 오블릭은 뭐냐면, 자, 지금 앞에서 뒤, 뒤에서 앞, 그 다음에 양쪽 레터널. 그러면 사방을 다 찍었다고 찍는 방법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뒤를 찍는 거, 뒤에서 앞으로 찍는 거, 오른쪽 옆, 왼쪽 옆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요, 그, 충청주 말로 부팅이, 여기 코너. 이걸 오블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과 옆. 양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과 뒤에 양쪽이 있잖아요. 네 가운데를 우리가 다 오블릭이라고 해요. 그걸. 자, 오블릭을 어떻게 쓰나 잘 볼게요. 만약에 오블릭을 하면, 이게 R, 오른쪽, P 오블릭.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뒤쪽에 오블릭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P가 뒤잖아요. T쪽에 오블릭. 여기, 여기 사이드를 찍어달라는 얘기를 처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R, A, O는 오른쪽 앞쪽에 이 오블릭을 찍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처방력은 거의 없는데 이럴 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뒤쪽에 오블릭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디스크 신경이 약간 오블릭 각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몸을 틀어서 옆으로 찍게 되면 이게 척추가 틀어져요. 그래서 오블릭으로 갖다 대야 정확하게 신경 나오는 걸 이제 이렇게 뭐 오블릭으로 대서 찍을 수 있대. 그럴 때 이제 처방을 하는 건데 거의 뭐 그냥 레터널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오블릭이라는 것은 앞과 옆 사이, 또 옆과 뒤 사이 양쪽에 네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면 R자가 들어가고 왼쪽이면 L자가 들어가요. 근데 앞쪽이라면은 엔티리어의 오블릭이고 뒤쪽이면 포스테리어 오블릭. 그리고 그것만 바꾸면 돼요. P는 뒤쪽, A는 앞쪽. 그리고 R은 오른쪽. 만약에 왼쪽이라면 앞에다가 L이라고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경추에서는 일곱 장의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장을 찍고 나머지 사 장은 공을 피해서 찍는다. 이건 뭐 낮잠을 찍을 때 얘기고요. 카이로에서는 무게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일렙 찍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면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무게의 중심이 실렸을 때 우리 척추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 그런 무게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카이로에서. 그래서 우리는 릴렉포션이라고 써줘요. 서서 찍어라. 중력이 실릴 때 뭐 정형외과에 대해 엎드려서 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게가 중력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척추가 올바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못 보니까 우리는 릴렉포션에서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풀스파인으로 찍어라. 릴렉포션으로 찍어라. 그냥 그 다음에 AP 한 장 찍어주시고 레터널 하나 찍어주세요.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경추 1번과 2번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AP로 찍을 때 오픈 마우스라고 하나 써주세요. 오픈 마우스. 입을 아 하고 벌려야 1, 2번이 나와요. 근데 입을 다물고 찍으니까 치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골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아가 나오지 1, 2번은 안 보이는. 그래서 아 하고 벌렸을 때 그 뒤를 뚫고 들어가서 1, 2번에 오돈토이드 프레세스와 아틀라스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마우스는 꼭 우리가 경추 1, 2번의 중요성을 여기서 요거를 보고자 할 때 오픈 마우스로 AP에서 오픈 마우스 하나 옆에 오픈 마우스라고 하나 쓰실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처방전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서비칼 경추다 그러면 경추를 일렉 서서 찍어. 서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포지션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 뭐 AP라든가 LT라든가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누워서 찍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 서비칼 뿐만 아니고 그냥 풀 스파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AP나 LT 두 개만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우리가 AP나 LRP 오른쪽 측면이나 LLP 왼쪽 측면 그리고 오블릭에서는 RP라든가 LP, RL로 LL로 이런 걸 하나 써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을 나오게 찍기 위해서는 입을 벌리고 찍을 때 위에 용어에 오픈을 넣어둔다. 이건 AP로 찍은 걸 입구로 쓰고 오픈이라고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처방전 쓸 때. 여러분들 이걸 왜 공부를 하느냐면 환자를 많이 보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환자들한테 엑스레이 하나 찍어오세요. 그러면 환자가 무슨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어와? 그냥 목 아프니까 목 아파서 찍어줘. 이거 아니란 얘기죠. 내가 복을, 이 환자가 디스크 같은데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AP 레터널 아니면 오픈 마우스 이렇게 찍어서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찍어오라고 그러면 참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사진 찍어오세요. 이거보다 처방전을 하나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처방전 필요하면 제가 환자 볼 때 쓰던 게 있어요. 그냥 체크만 해주면 되게끔 다 돼 있어요. 그거 하나 갖다 복사해서 여러분들 상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에 가도 엑스레이 처방전을 그렇게 쓰시면 다 뒷말 없이 그냥 딱 찍어줍니다. 방사선과에 가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판독을 할 줄 말이에요. 우리가 엑스레이 가지고 왔어요. 환자가. 그럼 아까 비우박스에다가 엑스레이 필름을 리딩해서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A는 ornament의 약자입니다. 선이라는 얘기예요. 선, 줄. 그 다음에 B는 bone, 뼈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C는 catalyst,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S는 soft tissue, 피부, 연구, 조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S 이 포맷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A, B, C들로 보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AP로 찍은 사진에서 AP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해요. AP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게 AP예요. 똑같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게 후드홀도 있고 자굴까지 있는 게 이게 풀스파인으로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에 보면 로테이션을 본다고 했죠. 로테이션. 회선근이를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척추에서 어떤 뼈가 어떻게 돌아간다를 보는 거죠.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나 왼쪽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건 보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한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여기 페디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요거 여기서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스콜리오시. 이게 이제 선이지. 얼라멘트지. 얼라멘트가 뭐냐. 선. 이게 지금 이렇게 측만증이 나 있는 거 그냥 그림 보면 하는 거잖아요. 한 눈으로.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올라메인트는 그냥 측만증, 스콜리우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크를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컴팩시트. 컴팩시트는 우리가 컴팩 한쪽으로 볼록면 나온 걸 얘기해요. 컴팩시트, 컴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볼록면 한쪽으로 만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알레레프, 엘레레프. 알레레프, 엘레레프 용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간세드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디버시파이드를 쓰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양쪽에 흉돌기가 있고 제 등 뒤에 극돌기가 있고 제가 척추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알레레프면 오른쪽 레터널 플렉션 됐다는 얘기예요. R 오른쪽 레터널 L F 플렉션 그 약자. LLF 왼쪽 L 레터널 F 플렉션.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RLF 이렇게 기울이면 LLF 척추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뭐 많이 쓰는데 이게 질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프 엘레르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로 찍은 사진에서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T로 찍은 사진에서 그러면 이렇게 선을 엘러멘트는 뭘 아까 AP로 찍은 거는 이렇게 스콜리오스 컨텍스트 이런 걸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옆으로 찍은 사진이니까 우리가 로더시트나 타이프시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엘러멘트 이것이 이쁘게 잘 돼 있나 반복이 잘 돼 있나 과하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럼바에서 선을 떠서 각을 건데 이건 뭐냐면 XL을 찍으면 추체가 나오면 추체 여기서 선을 긋고 밑에서 선을 긋어서 또 만나는 꼭지 때문에 SP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굽은 사람은 벌어져서 뒤에서 만나죠. 그런 사람은 앞이가 눌려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는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고 꼭지 때문에 뒤에서 만나요. 근데 빠세 신드롬은 이렇게 전만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선이 극돌기 안쪽에서 만나요. 아, 이건 빠세 신드롬이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보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풀스파인으로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R이라는 마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게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이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꺼분꺼분하게 나온 거는 이거는 공기입니다. 공기, 가스. 그래서 혈액보다 더 밀도가 약한 게 가스예요. 그러니까 혈액보다 더 진하게 나오는 게 가스, 공기라고 보시면 돼요. 뼈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하얗게 나오지만 나이 들은 사람들은 칼슘화가 빠져나가서 좀 어둡게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AP로 찍은 거잖아요. AP로 찍으니까 이 스콜리오스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라메인트를 보는 거예요. 그냥 측만증이 굉장히 심하구나. 아 여기는 수술해서 핀을 박았구나. 자 뼈보다 더 골밀도가 높은 금속을 넣으니까 금속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분이 수술을 하는 환자인지 안 하는지 뭐 침을 안 해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술은 핀을 뭐 이렇게 고정을 시킨 수술은 절개 수술이나 레이저 수술이 아니고요.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한눈에 볼 수 이런 사람은 교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픈마우스예요. 수요한 아틀라스를 찍을 때 입을 벌리니까 치아가 벌려지니까 여기에 경추 2번 오돈토이드가 보이고 여기 경추 1번 아틀라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픈마우스를 찍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LT로 찍은 거죠. C1 LT. 그래서 여기서 벌써 선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만곡이 별로 좋지는 않죠. 약간 앞쪽으로 빠지는 그런 거북목 비슷하게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오픈마우스로 AP로 찍은 사진인데 이게 경추 2번의 치돌기. 오돈토이드 프레스트고 이게 경추 1번의 횡돌기와 수체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한쪽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간격이 좁아지고 이 간격이 넓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많이 오픈되는, 오픈내지가 되는, 우리 공부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큰 그림으로 나온 겁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밀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좁고 여기가 좀 넓어져 있죠. 공간이. 그리고 이제 여기도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좀 넓은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치아도 벌써 이 치아는 건 이게 금속이니까 다 뚜렷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직립이 되어 있잖아요. 경추는 우리가 십자 모양의 털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통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 찍으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네, 생활 패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에 한 5, 6kg의 무게의 하중을 이 조인트나 관절과 디스크에 직접 받게 되면서 대형성 관절염이나 디스크 이런 것들이 빨리 옵니다. 이게 이제 C자로 만들어지면 그 머리의 무게가 완충, 스프링처럼 이렇게 완충 효과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무게의 하중을 직접 이 앵글에 받게 되면서 빨리 퇴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과 허리는 컬브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사실은 이렇게 태어나요. 이렇게 하나의 하이프시트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직립을 하면서 허리가 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생긴 커브예요. 이거 세컨드리 커브고요. 우리 프라이머리 커브는 하이포시스예요. 등하고 청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그 컬브를 우리는 잘 해야만이 우리 몸무게의 중력을 분산시키고 이 척추에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와 경추에 적당한 로드시스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죠. 뭐 이것도 보면 지금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커브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 직립 상태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실 LT로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한눈에 그런 선을 볼 수가 있죠. 엘라멘트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커브 정도가 돼야 그래도 괜찮죠. 이게 왼쪽, L이라고 되니까 왼쪽 목의 모습입니다. 이거 이제 뭐 하나하나의 물침을 다 기록한 건데 넘어갈게요. 그냥 얼굴 지정을 합시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우리가 페리클이라고 해요. 페리클. 엑스레이 필름을 가지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거를 보세요. 이게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척추암. 이게 폐화가 되면서 이런 페리클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기상이에요. 절대 금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페리클을 이런 필름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로 엑스레이 필름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걸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이제 로테션 PR 이게 이제 PR이나 PL로 극돌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은 한쪽으로 돌아가면 돌아간 쪽 한쪽은 단단 모양 감춰지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쪽은 이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선 변이를 이 페리클로 많이 봐요. 극돌기로 보면 극돌기가 그림자도 지구그래서 이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이나 PL을 구분할 때 이 페리클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테이션, 회선 변이를 볼 때. 이해하셨죠? 보시면. 이게 이제 극돌기잖아요. 근데 극돌기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간 것보다는 이 페리클 여기가 더 많이 나오면 이 적게 가려진 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LT로 LT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거는 만곡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여기가 앞바골절이 있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다른 뼈만한 네모나게 있지 않고 이렇게 앞바골절이 돼가지고 삼각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데도 보면 태화가 진행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5번하고 세이크롬하고 굉장히 간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지스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척추를 이렇게 연필을 다 거요. 걷을 때 매끄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불쭉날쭉 이게 소프라켓이에요. 다 이게 다시 이런 것들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레터널에 이런 만국이 매끄럽게 돼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뼈도 자체가 태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 이 위치가 하나하나 선을 걷을 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리고 여기가 직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좁아져서 신경이 나오는 이런 그 추관공이 좁아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분리증.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 꺼먹게. 뼈가 연결돼야 되는데 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게 스판데로리세스예요. 척추 분리증. 이 척추 분리증은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니까 척추가 부러지니까 관절에서 부러지니까 얘가 지탱을 부리니까 자꾸 앞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되는 거예요. 척추 분리증이 발전돼서 전방 전이증이 돼요. 전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절이 부러졌으냐. 그냥 이거는 우리가 엎드려놓고 눌러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를 그냥 엑스레이로 한 번에 그냥 이 레터널 사진을 보니까
어, 관절이 부러져 있네. 그러니까 전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을 계속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이 지금 5번에 5번을 4개로 쪼개, 이렇게 그레이드 4를 쪼갰을 때 그레이드 2를 넘어서 빠져있으면 교정이 안 되는 거죠. 4분의 1을 넘으면. 그러니까 이 척추에 요 끝, 이 빠져, 부러진 이 척추의 끝이 이 척추의 반을 넘어서 앞으로 미끄러져 있다고 그러면 교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드 2를 넘지 않을, 그레이드 4로 나눠서 2를 넘지 않았을 때, 걸려있을 때 우리가 교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따가 이제 뭐 이런 거 어떻게 치료하냐고 질문하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요초 때 다 배우지만 혹시라도 지금 당장 환자를, 이런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치료하냐 제가 질문하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운동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빠지잖아요. 빠지니까 이걸 잡아주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이 유지를 하게끔 운동을 많이 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점들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캐틀리 있잖아요. 연골도 뭐라고 그랬잖아요. 연골. 사실은 이 연골은요, 엑스레이상으로는 잘 안 나와. 이렇게 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연골을 우리가 이 캐틀리지를 볼 때 우리가 A, B, C로 보라고 했잖아요. A는 뭐냐면 선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만곡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B는 본, 뼈의 상태, 태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분리증이 있는지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캐틀리지의 연골. 연골은 엑스레이 상으로 안 나오니까 뼈를 보면 뼈의 간격에 아 여기는 캐틀리지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 왜? 뼈의 간격이 좁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뭐 MRI나 CT에서는 나오겠지만 이런 그림상으로는 캐틀리지 연골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력으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에 고정을 시켜서 이제 분리증 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 사진을 봐도 지금 이 캐틀리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캐틀리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잖아요. 그런 뭐냐면 디스크 추간판이 그 안에 있는 뉴클리스 수액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건 이제 AP 사진이고요. 이게 봐봐. 이게 로테이션이 왼쪽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 페디클은 반만 나오고 이쪽은 동그랗게 보이고. 로테이션을 이런 페디클로 볼 수도 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얘는 PL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건 뭐예요? 무슨 그림이에요? 그냥 탁 눈으로 보면 태화, 퇴행 뼈가 골목이 막 자라잖아요. 이렇게 퇴행이 두 가지예요. 칼슘이 빠져나가는 퇴행이 있고 골목이 자라요. 이게 붙어버리기도 해요. 막 이게 이제 골목이 뒤쪽에 자라서 신경을 찔러버리기도 해요. 여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골이 자라서 요추하고 붙어버려요. 요추가 자라서 붙어버려서 하나가 돼버려요. 5번 요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어떤 퇴행성 그런 것. 이거는 뭐 지금 보면 거의 캐틀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퇴화가 돼버렸잖아. 그리고 이 뼈 자체도 지저분하고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60, 70대, 80대 돼야 되는 사진이에요. 이런 분들은 참 부러울 정도로 척추가 다 더럽네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골반에는 조금 변이가 있어요. 요 페디클이 여기 뭐야 어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이 그 이 폐쇄공 폐쇄공이 얘하고 얘하고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골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이 골반이 요 폐쇄공이라는 이 어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 구멍이 이게 AS로 가게 되면 요게 이렇게 됐던 게 요렇게 변해요. 이렇게 감춰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 골반이 올 AS가 되면 골반이 다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근데 올 PI가 되면 이렇게 크루즈업 되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커지는 거죠. 이해가죠? 근데 보면 한쪽은 이렇게 됐는데 한쪽이 이렇게 나왔다. 그쪽이 PI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 클로징업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감천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PI는 이 웰리움이 장굴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AS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짧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우리가 여기, 여기, 여기 생각하면 지금 선을 이어서 긴 쪽이 AS고 짧은 쪽이 PI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사진을 제대로 찍으면 장굴을 통해서 이 밑에 표준까지 선을 그어서 짧은 쪽이 AS, 긴 쪽이 PI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PI가 되면 이 치골 결절이 PI가 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오히려 오르게 되고, PI가 되면 EX가 되면 앞으로 밀고 들어가고, 이런 치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서 엎드려 찍으면은 얘가 PI가 되면 AS가 되니까 더 위에가 되어 있는데, 위로 가, 이게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서 찍으면 이게 더 밑으로 가 있어요. 골도가. 왜 그러냐. 그쪽에 힘을 주고 쓰게 되거든요. 짧은 쪽으로 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도,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게 외방, 우리가 액션으로 타면 외방이 되면 이렇게 감춰지잖아요. 내방이 되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외방, 내방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골반. PIAS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반은 리팅 찾는 거 너무 이 필름을 가지고 쉽게 찾는 거죠. 크게 볼 게 없는 사진인데. 그래서 골반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폐쇄공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골반 길이가 조금 있는 거고, 이 치골의 높이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반도 이것만 봐도 있는 거예요. 척추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이건 엄청 심한 스콜리오시스인데, 아, 여기가 막 폐라. 폐쇄가 돼가지고 이게. 이런 환자는 사실 치료하기 굉장히 힘든 객기죠. 어마어마한 거. 이제 뭐 골반을 우리가 뭐 선 그리게 해서 뭐 PIAS, EX 찾는 방법들인데, 그냥 아까 같이 찾는 거로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디 가서 막 강의나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제가 앞에서 하나 그림을 좀 찾아볼게요. 아까 설명을 못한 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얘가 이 R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얘가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근데 이 글씨가 없다고 했을 때 왼쪽 오른쪽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주머니 하나 하얗게 있죠. 이게 심장이에요. 아, 심장이 우리는 왼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왼쪽이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혹시 기사분들이 이 R이나 L 마크를 빠뜨렸을 때 요거를 보시면, 아, 여기가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라. 이걸 아까 내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돌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제 그래는 이 정도면 다 됐고요. 이제 리스팅 찾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물론 뭐 우리가 모션 펠페셔널 촉진을 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환자를 본다면 차트가 필요해요. 차트가. 차트를 그려서 이러한 뼈를 하나 그리고 팔다리를 그려서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이름을 쓰고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뷰박스에 걸어요. 그러면 이 리팅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거예요, 닥터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경추 1번에서 7번까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소나식 흉추 1번에서 12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L1, 그 요추 1번에서 5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펠빅 있고,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왜 이거를 하냐면, 차트에다 요 글씨를 넣고 여러분들이 서브락테이션을 기록을 해야 환자를 볼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AP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5번이 오른쪽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뼈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PRI로. 자, 그러면 여기 럼바에다 리코로 쓰고 L5 리코로 PRI라고 기록을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지금 요추 1번이 왼쪽으로만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L1이라고 쓰고 리코로 PL이라고 쓰시면 되잖아요.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요추에서 이렇게 쓰고 골반이 오른쪽 PR이라면 R, 오른쪽 리코로 PI 또는 AS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EX, IN 이런 것도 이제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흉추에서 보장이 잘 나는 게 몇 번이에요? 만약에 T1이 뭐 왼쪽으로 돌아가서 위로 올라갔다. 그럼 PLS잖아요. 그러면 T1 리코로 PLS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문제가 없는데 경추 뭐 C1이 ASRP다 그러면 리코로 ASRP, RA 뭐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경추 2번이면 C2 PR, 뭐 PRF 뭐 이렇게 싹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엑스레이 보고 쭉쭉쭉 문제 있는 거 딱 기록해버리면 그거 하나 가지고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에서 카이로프랙틱 환자를 보는데 보통 막 2, 30분, 1시간 걸려요. 검사하고 근육 풀어주고 마사지 해주고 교정해주다 보니까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받는 사람은 신나죠. 그렇죠? 몸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마사지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1시간씩 받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외국 가면은 마사지 해줘야 돼요. 그 카이로프랙터마다 틀려요.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해주면 얼마나 해야 돼요? 시간 보통 해주 많이 해주는 사람은 길어야 10분, 20분 이게 미국식 뭐 캐나다에서 받았지만 네. 전혀 아니,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캐나다에서 한 카이로를 한 막 열 닥터 한 열 사람 정도에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받고 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렇게 우리 탁탁 잡아서 그냥 사실은 이제 환자를 많이 보는 데는 그냥 1, 2분 그냥 우리나라 이거 메디컬 닥터들이 그냥 1, 2분 하고 막 처방해서 이렇게 하듯이 그냥 필름 딱 걸어놓고 탁탁탁 얘기하는 거 교정해버리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10분 정도에 뭐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뭐 유튜브에서 막 기계로도 막 풀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니까 이제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환자 하나도 안 와요. 너무 잘 고쳐져도 너무 조금만 짜지면 이상해. 한국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카이로 하기가. 왜? 근육 이완시켜주고, 막 이렇게 만져주고, 또 스킨십을 많이 좋아하는 거야. 병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병이 잘 낫는 거예요. 한국 카이로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압 마사지를 해주니까, 한 시간씩 해주니까 안 나설 게 뭐 있어요. 한 시간 주무르면 혈액순환 안 자리 다 고쳐주는 거예요. 뭔가 다 나서 버리는 거예요. 잘 낫는 거예요, 그만. 근데 미국에서 뭐야, 뼈만 딱딱딱 맞춰주고 근육 이런 거 잘 안 해주니까 그만 지금 잘 빠지 못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환자를 내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세 명이 아니고 하루에 20명, 30명을 본다면 이 차트가 없으면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만져줬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거기다 또 기록을 해요. 어제는 뭐 L5를 뭐 디버시파이더로 치료해줬으면 디버시파이더 방법, 뭐 어떻게, 뭐 풀 교정 아니면 뭐 푸시 교정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SOT를 했으면 SOT, 액티베이터를 했으면 액티베이터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놓으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더 그때보다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판단하고 나빠졌다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고 나서 그냥 마사지는 하고 주물러지고 아픈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환자의 효율적으로 환자를 볼 수가 있고 그 환자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그러한 내가 어떤 테크닉을 했더니 좋아지고 어떤 테크닉을 나빠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어깨가 아파서 치료했는데 그 어깨뿐만 아니고 전신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 안정이 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그 사안증이라 그 사람 어떻게 똑같이 룰을 똑같이 해서 나서 버렸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천주교 그 캐톨릭 쪽에 뭐 아는 사람들 한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다 어깨치료 식으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10명 중에 한 6, 7명이 나서 버렸어요. 그게 되겠잖아요. 그 딸이 캐나다 유학 가서 캐나다에서 애를 못 낳는 여자를 저한테 와가지고 애를 낳혀달라고 치료해 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근데 난 뭐냐. 다한증이 치료가 됐는데 내가 뭐를 만져도 치료되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록을 안 해놔서. 그냥 어깨 치료를 했기 때문에 어깨 치료 받고 다 해줬을 때 좋아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이 꼼꼼하지 못해요. 적당히 그냥 교신 다 해주다 보니까 나선 거예요. 그럼 뭐를 만져서 나서는지도 몰라요. 우리 어떤 기록과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논문들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데이터를 꼭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이런 차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뭐였을 때 좋아지고 어떤 테크닉이 했을 때 좋아지고 어떤 테크닉이 했더니 더 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하고 어디를 만졌더니 좋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오늘 하는 이 공부는 사실은 미국식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냥 엑스레이 처방해서 리프팅 찾아가지고 따닥따닥 치료해버리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는 거니까 미국 하이로 닥터들이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엑스레이 처방해서 필름 싹 해서 하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있고 자기 체력 소모가 손으로 많이 만져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교육 시작할 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등록을 하면 내가 처방전을 써줘서 가까운 방송학과에서 무조건 엑스레이 촬영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몸의 상태를 어디가 문제가 있고 판독을 해주고 그리고 실습할 때 그 위주로 실습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한번 좋겠다는 아이들 했는데 한국 정세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이런 데에다가 좀 가미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엑스레이는 무엇보다도 금기사항, 아까 같이 척추 분리증이라든가 척추암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크게 손을 대지 말아야 될 환자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우리가 리스팅 못 찾아서 뭐 이거 보고 PRS, PRI 기록을 안 해도 우리가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저는 이제 엑스레이를 중증 환자들은 무조건 엑스레이 처방을 해서 환자를 봤는데 거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골반이 내가 오른쪽 PI인데 엑스레이 왼쪽 PI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오른쪽 PI로 믿고 제가 그냥 이 검사한 방법을 믿고 치료합니다. 왜? 엑스레이라는 건 내가 한쪽에 이쪽에다 힘을 주고 찍으면은 반대쪽이 PI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모션 팔페이션이니까 소그락테이션이 있으면 고착화가 돼서 움직임이 적어지고 고착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료해도 안 됐을 때 이제 엑스레이를 믿어보고 또 이렇게 하지 엑스레이를 우선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기사항, 참고사항이라든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만져서 아 이게 핸드폰이네 이렇게 만져야 촉기 내고 만져보고 검사를 해야 뭐 여기가 카메라가 있고 뭐 렌즈가 있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엑스레이는 보면 여기가 렌즈가 있고 여기가 기폰이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차이예요. 엑스레이하고 우리가 모션 동작 촉진 이런 것들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레이징 찾는 방법은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풀스파인으로 AP 레터널 두 장만 찍으시면 그냥 거의 다 봅니다. 그러나 항상 릴렉스 포지션 서서 찍는 것을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추 1리버를 보기 위해서 AP에서 별도로 한 장 오픈 마우스로 하나 더 찍으시면 뭐 이 그 우리 카이로에서 볼 수 있는 거 거의 다 봐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글로 써서 뭐하게 하면 환자들한테 그냥 서서 찍게 해달라고 하고 전신 나오게 전신 다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한 장 찍어주고 뭐 오른쪽에 다음에 옆으로 한 장 찍어주시고 입 벌리고 하나 앞에서 찍어주시고 이렇게도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오늘 공부한 대로 영문으로 기록 작성해서 탁 주면은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이런 것도 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하죠.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 그 방사능 사증 선호도가 엑스레이인가요? MRI 쪽은 잘
우리는 MRI보다는 엑스레이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냥 뼈를 보는 거기 때문에 MRI나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도 부분적인 것을 많이 찍어요. 거기 집중력으로. 그리고 서서 찍는 게 아니고 막 누워서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중력도 안 실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정학적으로 이 그 어떤 형태학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가 좀 좋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디스크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있을 땐 MRI나 이런 걸 참고하면 좋지만 보통적으로 전체적인 그러한 형태학적인 걸 보는데 우리가 당사성과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더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를 보기 전에 꼭 엑스레이 찍는 게 좋나요? 손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냥 중증 환자, 좀 잘못 만지면 뭐 우영한 그런 환자들 기분 나쁘고 막 그런 사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방을 해버려요. 그리고 막 길질 끌고 왔는데 어디가 어떻게 됐나 정말 엑스레이 한번 보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해죠. 그러나 뭐 추가 뭐 이제 문진을 할 때 다 물어보잖아요. 뭐 골밀도 검사 해봤냐, 골다공증 심한지 안 한지 안만 모르잖아요. 사진 찍어보면 벌써 나오잖아 시커멓게.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세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데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지만 사고를 안 내고 잘 하려고 그러면 엑스레이 처방하는 거 좋죠. 근데 뭐 그냥 해도 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엑스레이 처방 연습하는 게 더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조금 휴식하셨다가 쉬시고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골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